4.3 유해발굴 기획뉴스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동안 제주에선 400여 구의 유해가 수습되며 130여 구 정도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지역 형무소에서 희생된 2천여 명의 4.3 수영인들을 생각하면 이마저도 성과로 볼 수 있는데요. 4.3 수영인들의 유해발굴의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4.3의 소용돌이 속에서 70년 전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김두은 씨. 2008년 현 제주공항에서 시행된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을 통해 꿈에 그리던 아버지 유해를 찾았습니다. 한 석 달만 어머니가 더 살았으면 아버지 유해라도 볼 것을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때나마 찾아야 찾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2006년부터 시작된 4.3 유해 발굴을 통해 제주 도내에서 수습된 유해는 405구. 하지만 이 가운데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133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4.3 평화공원 내 봉황관입니다. 유해가 보관된 함에는 이름 대신 이처럼 유전자 감식 번호만 기재돼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4.3 특별법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게 담겨 있는 제주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상황. 법률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다른 지역 민간인 학살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나서 대전과 경북 경산 등 13개 지역에서 1,600여 구의 유해를 발굴했지만 이후 중단됐습니다. 민간단체가 각 지자체 예산을 받아 유해 발굴을 진행해왔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민간단체, 다른 지자체에다 밀지 말고 중앙정부가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유해 발굴을 추진해야지만 유해 발굴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학살지에서 발굴한 유해의 유전자 감식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진실과 화해 기본법의 근거가 없더라도 필리 유전자 감식을 진행하여 남아있는 진상규명에 힘써야 할 것이고, 육지형무소에 억울하게 끌려간 4.3 행방불명인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3 희생자의 배보상과 명예회복 등 21년 만에 4.3 특별법 전부 개정이란 큰 진전을 이룬 지금. 4.3의 완전한 해결에 조금 더 다가서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너무 아픈 세월이었습니다. 지금 이제는 그런 인간 존엄성이 없는 세상이 없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바다는 아무 말 없이 섬에 눈